아, 쌀이요? 알겠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둘이가 이제 같은 가게를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게가 트렌드센터 반데 좀 장사가 조금 들쑥날쑥이었어요. 그죠? 좀 손님이 있는 날은 있고 없는 날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도 힘든 시기라서 돈이 좀 없고 이런 시기에서 하루라도 이제 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말이 그런 없는 그치 좀 시기였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손님 많은 날이야 사실 이게 딜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힘들었어. 사실은. 맞아. 그죠? 근데 언니 하나가 있는데 이 언니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가발을 짧은 걸 쓰고 나왔다가 그다음 긴 생머리 미오 뽕긋한 걸 쓰고 나왔다가 퇴근할 때는 이만한 가발을 쓰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언니는 뭐야? 저런 가발을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를 뜨고 티나는 걸 쓰고 나가네 이러면서 그러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약간 아, 좀 그러네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없는 날인데 오늘 총 팁이 30만 원 나온 거예요. 4명이니까 5명에서 5만 원씩을 딱 나누면 딱 맞아떨어지는 돈이었는데 어머 10만 원인가 15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팁통이 15만이 없어진 거예요 돈이. 그래서 뭐야? 뭐야 이거 너무 짜증나 이거 누가 따까마이한 거야 누가 중간에서 이걸 했네 누군데 이러면서 그러더니 본인은 못 잡았어요 결국에 그죠. 그래갖고 주말이 됐는데 엄청 바빴어요. 엄청 바쁘었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백말자 수표가 홀에 하나 나왔어요. 수표를 백말자 수표를 누가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받았으니까 6명에서 못 나눠도 15만씩은 나누겠다. 어우 그래 꿀꿀꿀 이러면서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요 뛰다니고 저 뛰다니고 그날따라 팁을 좀 많이 벌었어요. 아, 오늘은 그래도 한 2, 30분 가져가겠다. 여기 시골까지 와가지고 2, 30분 벌어 가야지. 아, 내일 가서 티셔츠 두개 사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하고. 그래 괜찮네 괜찮은데 어머 끝났는데 팁을 1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 우리 이제 마담이 동갑이었어요. 아니 맞아. 왜 도둑밖에 안 주는데 이래서 아니 팁나 똑같이 나눴잖아요. 아 지금 장난하냐고. 아까 내가 100만 원 받아놨고 내가 저쪽 테이블에서 10만 원 받고 저기서 5만 원 받았는데 뭔 소리 하냐고. 그만해도 115만 원. 야니 얼마 받았는데 이랬더니 얼마 받았다 하고 니 얼마 받았는데 이게 한 3, 40만씩 나눠가지고 없는 거예요. 뭐야 이제 짜증나 죽겠다 진짜. 홀딱벗으라면서 지금 전부 다 이랬어요. 대기실에 문을 확 걸어 잠그고 전부 다 홀딱벗자고 지금 이래서. 그래가지고 언니 하나가 가발 폭탄 가발 쓴 언니 하나가 와 벌써 브라자 벗고 팬티 벗고 됐지? 아우니 돈을 왜다 훔쳐가고 지랄들이야 인년들아 설마치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확다 벗었어요. 다 벗고 다 벗었어요.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가지고 아 뭐야 언니 가발도 벗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우 예 가발은 자존심이야 가발을 왜 벗겠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언니 가발 벗어보라면서 그랬더니 아 얘가 왜 이러고 있어 설마치게 이년이 진짜 아우 기분 상해 이러면서 가만히 주니까 나가려는 거예요. 그 이년이 뒤에 가서 가발을 확 벗겼는데 돈은 우두두두두 돈이 진짜 우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야. 한 50만 원이 비듬인 줄 알았네 씨발.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지. 아니 언니 이게 뭐냐 했어 이거. 아니 언니 이러지 마라 진짜 이거 뭐냐면 도둑질도 하고 진짜 아 짜증나 이러면서 그럼 마담한테 아 우리 일 못한다고 저런 언니랑 무슨 일을 하냐면서 그래갖고 잘렸죠. 깜짝 놀랐어요 저. 아니 근데 그걸 자국자국 그렇게 넣냐 50만씩을. 맞잖아 언니. 그니까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때 당시에 그 내가 되게 이제 멘탈이 나가 있었어요. 내가 같이 이제 숙소에 사는 언니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진짜 어머 내가 진짜 이 가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었어요. 내가 이제 옛날에 끝번호가 3666이었는데 나보고 666 악마의 번호로 쓴다면서 퇴치해야 된다면서 숙소에 자는데 그 언니 옆에 자면 혹시라도 목 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이만큼 떨어져 잤어요 이렇게 한 요만큼 떨어져 잤어요 저 그때 자고 보느라. 이거 자는데 진짜 첫날부터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너무 넣었잖아요. 그 우시라 못한대로 뭐야 뭐야 진짜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늘 지켜줘야 돼늘 지켜줘 계속 이러는 거야. 그한 4일째 되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다크서클 진짜 이만큼 내려오고 우시락 때도 힘이 없어 못 하겠어. 아이고 죽여라 씨.
결국엔 도망간 거야. 살이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목포로 도망갔잖아요.